좋은 냄새가 폴폴폴 짠! 바로 워시 테라피로 빨래 했어요. 캡슐 하나로 뚝딱 빨래 걱정 끝. 깔끔 세척, 은은한 향기, 상쾌한 느낌, 처음 옷 색깔 그대로. 세제는 워시 테라피가 최고. 빨리빨리 빨래빨래 빨리 사서 빨래하세요. 가격도 깔끔하게 확 내렸습니다. 와! 액체 세제 계량하기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저희가 캡슐 세제 갖고 왔습니다. 와, 이게 보이시죠? 우와. 이거를 빨래 그냥 네. 빨래통에다가 통 넣으면요. 네. 이게 자연적으로 녹아서 빨래가 오? 돼요. 이거 하나로 그게 네. 다 가능하다고? 네네네. 이거 한 캡슐 우와. 하나로 빨래가 네. 깔끔하게 됩니다. 우와. 와, 정말 신기하죠? 예, 네,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보시면 통 보이시죠? 이걸 네 통이나 드려요. 한 통도 아니고 무려 네 통이나? 네. 그러면 가격이 너무 궁금한데요? 와, 가격 진짜 네. 최고입니다. 이 한 통에 50 캡슐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생긴 캡슐이 1캡슐인데 이게 50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와. 야, 이 네 통 드리는데 그럼 200개죠. 이 캡슐이 200개 드리는데 네. 35,000원에 정말 너무 좋은 가격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와, 광화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야, 이게 야, 정말 지금 세제도 들어가 있죠. 네. 섬유 유연제도 맞아요. 탈취도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옷 착색도 방지해주는 옷 지킴이도 돼 있죠. 맞아요. 근데 따로 섬유 유연제를 넣지 않아도 되는데 네.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해결되는데 이거 200개에 35,000원. 그렇습니다. 여기 보이시면요. 와. 색깔이 다 다른 거 보이시죠? 하얀색, 파란색, 초록색, 분홍색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네. 이게 기능이 다 다른 거예요. 아, 이 네 가지가. 네. 네. 세제 역할이 있고 섬유 유연제 역할 있고 색상 보호제 역할 있고 이야. 그리고 향기. 향기까지 딱 고농축돼 가지고 이거 한 캡슐만 뚝딱 넣으면 그냥 섬유 유연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캡슐에 그냥 모든 세제 세탁이 네. 클리어하게 되는 거죠. 와, 진짜. 이야, 진짜. 와, 저의 고민을 네. 오늘에서야 해결이 네. 되네요. 왜냐면 제가 정말. 힘이 진짜 센데, 네. 힘 센 거에 비해서 제 손목 보이시죠? 진짜 얇, 가늘어요, 맞아요. 제가. 엄청 가늘어요. 나름 여린 네. 여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네. 우리 지효씨 딱 봐도 네.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네. 저희 같은 여자들은 이렇게 네. 세탁세제를 들 때 보통은 우리가 작은 거 안 사잖아요. 네. 큰 거 사야 좀 저렴하게 맞아요. 살기도 하고 하니까 네. 무거운 거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우덜덜덜덜 하고 계량하고 그러니까 세제 끝나면 또 섬유유연제 또 웅장차 가져와가지고 또 넣고 맞아 베이킹소다 또 뿌리고 야 근데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네. 무겁게 들고 왔어 네. 왔는데 얼만큼 넣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맞아요. 거예요 네. 이게 지식인의 검색을 네. 해보면 이거는 이만큼 넣으세요 저거 각자 의견이 다 다르니까 네. 근데 저같이 이제 야. 살림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물론 살림 여러분들은 다 잘하시겠지만 와. 요거 하나로 오늘 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네. 해결해드린다는 거예요 이 한 캡슐로 와. 그냥 세탁이 뚝딱입니다 한 캡슐로 너무 신기하죠? 야. 다른 거 뭐 섬유유연제 사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뭐 울 보호제 뭐 그 옷감 보호제 그런 거 사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향기 나는 거 그런 섬유유연제도 사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네. 여기 안에 와. 고농축이 돼 있어서 이 한 캡슐로 뚝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야, 근데 보통은 네. 이제 액체 세제 같은 경우에는요. 네. 보통은 2리터에 15,000원? 만 원에서 그렇죠. 15,000원 정도 보통은 하더라고요. 그 정도 보통은. 네. 근데 이게 지금 네 통 드리는데 35,000원이거든요. 와. 근데 50번이나 세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50 캡슐이 들어있으니까. 야. 근데 액체 세제는 그러면은 2리터에 15,000원이라고 따졌을 때 그럼 40번 정도밖에 세탁을 못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렇게 비교했을 때는 이게 훨씬 저렴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네 통 드리니까 200번 세탁할 수 있는 그 양을 드리니까는 그쵸. 이게 더 가성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예. 세제만 생각하시면 맞아요, 안 되고 맞아요. 우리가 섬유 유연제도 넣고 섬유 탈취제도 넣고 맞아. 요즘 넣는 것들 많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네. 세제랑 섬유 유연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맞아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뽕 뽑으시는 네. 겁니다. 야, 광화문 오늘도 일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가성비가 정말 최고입니다. 광화문 몰에서만 오직 이 가격에 드리고 있어요. 원래 이거 네 통 사시려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 말 와, 진짜 대박이다. 야, 말이 10만 원이죠. 진짜 실제로 사시려고 그러면 이게 후덜덜덜거려서 그렇죠. 이 세제 한번 사시는데 네. 그렇게 큰 돈 못 쓰십니다. 네. 근데 내 똥 들이는데 3만 5천 원이네. 내 똥 들이는데 3만 5천 원이 드는 거예요. 한 통 가격을 그냥 싸버리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한 번 세탁하는데 175원 꼴로 세탁하실 수 175원. 있는 거예요. 175원. 최고죠. 부담 전혀 없이 그러니까요. 쓰실 수 있는 금액인데. 와. 그리고 이게 네. 정말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저는 섬유유연제를 꼭 넣거든요. 네. 저는 이제 사람에 저도요. 따라서 네. 그 나는 향이 다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아무리 같은 섬유유연제를 네. 할지라도 이 사람한테 가면 다르고 이 사람한테 가면 달라서 네. 그 향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예, 편이에요. 맞아요. 근데 섬유유연제를 네. 넣어도 이 빨래하고 넣을 네. 때까지 분명히 났어요. 났어요. 났는데 내가 말리고. 문 밖에 외출하는 순간 바로 안녕이거든요. 맞아요. 섬유유연제가 근데 잘 사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네. 조그만하고 간편하게 나온 이 워싱 테라피가요. 무려 향이 진짜 놀라지 마세요. 야. 이거 한 캡슐로요. 21일간 향이 지속이 됩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21일간. 와, 스튜디오를 가득 메웠어요. 이거 너무 그냥 좋아요. 이거 꺼내놨거든요. 너무 좋아요. 네. 이거 꺼내놨는데 스튜디오에 향이 그럼요. 그리고 이게 물에 푼 것도 아니잖아요, 현재. 네, 밀봉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게요, 이게. 진짜. 네, 이 껍질에. 네. 근데 향기가 온 스튜디오에 퍼졌어요. 그만큼 향기가 고농축되어 있고 그리고 세제도 고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한 캡슐로 그냥 뚝딱 드럼통 문 딱 열고 이거 딱 넣고 세탁 딱 설정하셔서 돌리면 끝! 끝! 아, 드럼통 뿐만 아니라 네. 일반 세탁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옷 색깔도 착색도 안 되고 네. 처음 옷 느낌 그대로 상쾌한 느낌도 유지해주면서 네. 이 한 캡슐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와, 이거 말이 네. 안 돼요. 진짜로. 와, 이제는 정말 그 액체 세제 일일이 이제 마트에서 사오게 되면 엄청 무겁고 네. 그 양 조절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이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또 그리고 섬유유연제도 따로 사실 필요도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없어요. 요즘에는 색상 보호제라고 해서 네. 이제 처음 옷 색깔 그대로 그쵸. 이렇게 구현을 해준다 해서 그런 세제들도 판단 말이에요. 네. 다 따로따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한 캡슐이 그 역할을 모두 다 했습니다. 야. 모두 다 했어요. 와, 진짜 너무 똑똑하다.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똑똑하다. 예,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너무 잘 해드렸는데 한번 얼마나 세정력이 강한지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백날 예. 말해도 이거를 맞아요. 눈으로 직접 보여드려야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아, 이거 저도 좀 긴장되긴 해요. 맞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오늘 가져온 게 진짜 좀 세거든요. 콜라. 콜라.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노. 믹스 커피. 한번, 네. 아메리카노. 진짜 아메리카노. 네. 그 다음에 믹스 커피. 믹스 커피.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약간 깜짝 제안인데 제가 네. 낮에 이제 음료수를 먹다가 네. 아, 이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깔끔하게 빨래가 된다면서 네. 이렇게 새빨간 딸기 주스도 설마. 그리고 이게 과일 주스예요. 네, 과일 주스예요. 과일 주스는 옷에 묻으면 잘 안 지워져요. 바로 색소도 빨아야 들어가 돼요.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안 지워지거든요. 안 지워져요. 근데 제가 네. 한번 모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께 저희가 진짜 가격뿐만 네. 아니라 정말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네. 오늘 한번 직접 이 자리에서 빨래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야, 근데 참고를 네. 하셔야 될 게 네. 우리가 손수건 한 장 갖고 왔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 간단하게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 한 장밖에 못 준비했다는 거. 원래는 엄청나게 많이 빨래가 쌓인 다음에 이걸 넣으셔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네. 야,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보여주시죠. 아, 제가 좀 손수건 준비했습니다. 야. 손수건 준비. 그냥 화끈하게 다 여기에다가 다 부어서 너무 화끈한 거 아니에요? 네, 다 부으시죠. 다 부으시죠. 네, 저 그러면은 긴장되는 마음으로 네. 제 입에 붙지 않고 한번 손수건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입니다. 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입니다. 아메리카노예요. 봐봐요, 여기. 저희가 착착착 적셨어요. 스며들게. 옷감 야, 스며들게. 이거 진짜 야. 내 옷에 묻었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스트레스 게이지가 막 상승하는데. 야, 저는 진짜 제가 흰옷에 예민한 거 아시죠? 엄청 예민해요. 제가 그 옷에 되게 예민해요. 네. 그래서 뭐 하나 묻잖아요? 계속 봐요.
정말 보셨을 거예요. 옆에서 계속 봐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좀 강박적인 그런 게 있는데 빨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저도 세제를 아무거나 안 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만나고 이것만 쓰잖아요. 아 진짜요? 깔끔하게 돼요. 정말 흰색 옷 그대로가 살려져요. 왜냐면 변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야. 진짜 믿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 네. 저는 솔직히 옷 네. 관리를 그렇게 신경 쓰는 편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가유님은 맞아요, 맞아요. 저는 좀 쿨해서 네, 만약에 맞아, 맞아. 다른 거 좀 묻어서 네. 안 지워진다. 에이, 새 거 사면 되지. 맞아, 맞아. 그런 주의세요. 이게 좀 엄마한테 네. 오늘 방송 보면 이제 등짝 스매싱 한번 맞을 각인데. 네. 근데 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세탁소 리뷰를 보고 가서 저희가. 왜? 이 정도라고? 진짜 실화입니다. 실화요. 증인 있어요. 목사님과 우리 가윤님 제 표정을 와, 그때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세탁기에 넣고 머리에 네. 안 되면 뭐 드라이클리닝 아무 때나 지나가는데 맡기고 끝이잖아요. 근데 네. 우리 지영님은요 정말 평점 하나하나 리뷰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요. 맞아요. 직접 가서 그 세탁물도 한번 쫙 보고 확인을 해서 네, 그래야지만 제가, 본인 옷을 맡기는 네,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 좋은 옷은 아무데나 못 맡기겠더라고요.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네,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때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후기가 좋아가지고 맡겼는데 네. 안 좋은 후기가 그 후에 보잉 네, 나타난 네,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다시 가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 다시 한 번만 세탁소 들리겠습니다 해서 목사님께서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왔어요. 우리 가윤님이랑 예, 목사님 표정이 이러면서 진짜 둘이 이러면서 눈빛교환하고 오버하는데 정말 제가 그 정도로 짠 것도 아닌데 네, 그 정도로 민감해요. 야 여기 우리가 말을 하면서 이게 착색이 됐어, 완전 착색이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우리 주스, 우리 가윤님이 드신 이 과일 주스. 아 이거 맛있게 먹긴 야, 했는데 과연. 이거 한번 부어주시죠. 네. 네. 솔직히 긴장됩니다. 아, 근데 이게 과연 깔끔히 지워질지 정말 긴장이 됩니다. 이야 촉촉촉촉 족십니다. 딸기 냄새 좋긴 네, 한데. 촉촉촉촉 족십니다. 야 거기다 가볼까요? 이제 아, 또요? 마지막으로. 와 마지막 콜라까지. 콜라 한번 갑시다. 와우. 콜라까지. 아, 콜라 야, 너무 센데. 이게 어떻게 되나. 여러분 콜라 네. 드셔보셨죠? 이거 콜라 한번 옷에 묻으면요. 맞아요. 그 자리에서 절대 해결 안 되는 맞아요. 거 아시죠? 진짜. 이거 콜라. 진짜 집에서 정말 어머니들께서 열심히 빨아주셔야 맞아. 겨우 지워지는 맞아요. 그런 제품인데. 와. 저희가 정말 착색 다 잘 되는 거. 정말 착색. 한번 펼쳐서 보여드려야죠. 그러니까요. 저희 소심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저희 대범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야 커피 안 지워지죠? 그리고 과일 주스 안 지워지죠? 거기에다 콜라까지 믹스 커피까지 다 몽땅 네. 다 지영 씨는 다 지워질 거라고 확신이 네, 있으세요? 네 저는 100% 왜냐면 제가 해봤잖아 아, 집에서 빨래를 해봤거든요. 써본 사람이니까 써봤거든요. 그래서 딱 넣고 이제 캡슐 세제를 한번 퐁당 넣어볼게요. 퐁당 넣어서 이게 제가 지금 물기가 있잖아요. 와, 네. 이 미끌미끌해요. 그 약간 녹는 거죠. 이게 수용성 이 필름이어가지고 바로 녹습니다. 물에 네. 한번 넣어볼게요. 퐁당 빨리 녹아라 녹아라. 딱. 야 긴장되는 네. 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빨랫감이 지금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 수용성 필름이 딱 물에 녹아요. 저희가 녹아요. 그 세탁세제처럼 세탁기처럼 이렇게 그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바로 녹아버리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바로 녹아요 물에 한번 우리가 세탁기 이제 돌리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손으로 이 조물조물 해볼게요. 굉장히 사이가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조물조물 그 저는 사실 이게 필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과연 이게 다 녹을까라는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게 네. 캡슐 세제 한번 나왔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녹을까? 근데 이게 벌써 지금 그러니까 벌써 녹았어. 없어. 없는데요? 없어.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우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그 저 몰래 혹시 힘 주셨어요? 벌써부터 지금 하얘진 거 보이시죠?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조물조물해서 네. 이거는 해야. 근데 에? 넣었다가 그냥 풀었는데 거의 다 지금 아 거의가 아니야. 안 보여요.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니, 저 살짝 얼룩이 있긴 한데. 아니다 거의 다 없어졌다. 이거 살짝 있는데 이거 이거는... 제 립스틱 아까 제가 뗀 거예요. 아, 아니 그리고 여러분 주목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물에요 저희가 아까 실수를 한 게 제가 이렇게 조금 걸린 게 있었는데 이거를 손수건 위에다가 여기다가 대고 음료수를 여기다 같이 네. 쏟았잖아요. 아 맞아 맞아.
같이 쏟았잖아요. 네. 저희 깨끗한 물로 했었어야 되는데 네. 여기 아메리카노 들어가 있고요. 콜라 들어가 있고 딸기 주스 들어가 네. 있고 믹스커피까지 다 들어가 있는 물입니다. 야, 이게 그래서 또 하나 준비했어요 저희가. 야 근데 그런 물에 빨았는데도 저희 시테라피 하나 넣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와 이게 지금 눈앞에서 와. 저희가 뭐 편집을 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조물조물. 그러니까요. 저희의 깔끔하게. 목적은 이 캡슐을 녹이는 거 하나였는데 이게 왜 이렇게 깔끔해졌죠? 방금 보셨죠? 저희 그냥 손으로 조물조물 한번 했잖아요. 한 몇 번. 한 우리 1분 정도만 조물조물 했나? 1분도 안 했어요. 1분도 안 했어. 네. 근데? 어머. 어머 웬일이야. 어머 웬일이야. 다 펼쳐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진짜 우리만 볼 수 없다. 진짜 웬일이야. 와. 이렇게 세정력이 좋다고? 바로 녹는다고? 그, 바로 없어진다고? 향이, 얼룩이? 향이 미쳤다. 그러니까 향이 너무 좋다. 이게 정말 향이 너무 좋다. 캡슐일 때도 진짜 향이 좋았거든요. 맞아요. 이게 포디면은 여러분들한테 향 전달이 될 텐데 그렇군요. 그게 좀 아쉬운데 근데 진짜 확실히 녹고 난 다음에 배니까요. 배니까 와, 냄새가 진짜 너무 좋다. 스튜디오가 진동을 해요. 진짜 좋은 향으로. 향수 안 뿌려도 돼. 야 진짜 어떡해. 이게 이렇게 금방 없어진다고? 와, 이게 그러니까 지영 씨가 확신이 갖는 이유가 있었네. 너무 신기해. 나는 저는 이거 그냥 넣고 돌리니까 그 이후로 저한테는 이제 손이 그쵸, 떼진 그쵸, 거잖아요. 모르셨죠? 모르죠. 이 과정을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와, 우리가 이거. 과정을 다 봤잖아요. 1분도 안 돼서 이게 이렇게 깨끗해진다고? 저 진짜 물 안에서 잼잼밖에 안 했거든요. 아니야 나 다시 한번 해볼래요. 다시 한번 해볼래요. 여기서 제일 강력한 게 뭐예요? 아, 이 더러운 물요? 이게 딸기 여기 주스죠? 깨끗한 물로 한번 해보자. 딸기 주스, 과채 주스가 아니, 여기다 하고 우리가 헹궈야 되니까 과채 주스가 제일 이거 진하게 남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딸기를 갈아가지고 네. 만든 거라서 네, 과채 주스 그 이제 뭐랄까? 뭐였지? 딸기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딸기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진짜 진하죠? 네. 그냥 아예 적셔주세요. 나 자신감 그냥 있으니까 적셔주세요. 그냥 다 부어버리래 네. 그냥. 아예 적셔줘. 와 아예 적셔주세요. 이거는 진짜 보세요. 짱이다. 아예 적셨죠. 제가 일부러 저 착색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와 지영 씨 손이 더 착색되게 됐어요. 네 이제. 일부러. 제 보이시죠? 저 착색되게 꾹꾹 눌렀어요. 꾹꾹 눌렀어요. 이거 좀 기다려요. 우리 기다려요? 보여주기 위해서. 네, 우리 말하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면서 네. 기다려요. 지영 씨 마음에 네. 빨래할 거 혹시 있으신가요? 빨래할 거, 청소할 거 아, 네. 많죠. 아, 네. 지정이를 네, 반납하고. 지정이를 반납하고 더 할래요. 전 더 할래요. 오늘 그 네. 손수건도 세탁하고 우리 마음도 세탁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그런...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내 마음이 와. 깨끗하게 삭제가 되는 것 같아. 아니, 빨래가 진짜, 되는 것 같아. 진짜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착색될 때까지 진짜 기다려야 돼요. 네, 이거는. 저희 토크토크하면서 네. 한번 네 기다려보자고요. 네, 네. 보이시죠? 지영 씨는 네. 그러면은 그 10가지 네. 서명 다 하셨어요? 당연하죠. 다 하셨죠? 첫날 이거 오픈되자마자 첫날 바로 다 했습니다. 역시 광화문 쇼호스트 네. 다릅니다. 우리 가연님도 아유 당연하죠. 근데 네. 제가 우려를 했던 게 이 서명하는 네. 게 진짜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한 게 저희는 네.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사실 이게 천만 서명 책자로 쓸 때 우리가 딱 그때가 제일 편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터넷에 하라고 하니까 이거 어려워. 자유마을 카드 하나 만들어드리는데도 제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맞아요. 근데요 진짜 깜짝 놀란 게 자유마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메인에 바로 배너가 뜨더라고요. 네. 광고 배너가 네. 거기 누르면 10가지가 종류대로 다 나와요. 네. 거기서 하나 클릭해서 전화하기 하고 그 초록 색깔 이제 동의 하나 하면요 전화가 걸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3초도 안 걸리는 와, 거예요. 3초도 안 걸려서? 네, 그래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통화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와 저는 온라인 서명으로 했거든요. 온라인 하나하나 하나 다. 근데 온라인 서명도 그런데 전화가 진짜 편해요. 와, 힘드신 분들은 서명 일일이 하기 힘들다. 그런 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하신 없어요. 분들은 그냥 전화로 네. 서명을 하시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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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서명 전체 10가지 한데 1분 네. 정도 소요됐거든요. 와, 진짜 빠르다. 진짜로. 저는 이거 10가지 온라인 서명으로 다 해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좀 걸렸는데. 막 일일이 입력을 하느라. 야, 네, 역시 잘 역시. 맞췄어. 말씀드리는 와. 순간 착색도 착색 완료! 와 이건 좀 긴장해야 된다. 진짜 와 이제 한번 우리가 캡슐 하나를 또 넣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로 착색됐냐면 지금 지영 씨 손도 빨갛게 네. 착색됐어요. 제 손이 그러니까요 빨갛게 과채 이거 진짜로 찌꺼기 보이세요? 네. 빨갛게 야 이제 한번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퐁당 그리고 세제도 퐁당 한번 녹여서 우리가
녹여가지고 금방 녹아져요. 이게 미끌미끌한데 수용성 네, 네. 필름이어가지고 금방 녹아지네요. 너무 신기하다. 진짜 우와 우와 진짜 이제 어때요? 지금 녹아가요? 네 녹아가요. 야. 녹아가고 지금 조물조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벌써부터 빠지시는 뭐야, 거 뭐야, 보이죠? 뭐야 깨끗해 왜 깨끗해? 그러니까요. 뭐야? 벌써부터 색깔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거 진짜 리얼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빡빡빡 안 했어요. 빨래판에 빡빡빡 문대듯 안 했습니다. 뭐야? 그냥 조물조물만 하고 있어요. 조물조물만. 저희가 딸기 주스 이거 최소한 3, 4분은 지금 놔둬가지고 완전 맞아. 착색됐을걸요? 맞아요. 완전 착색됐을 거예요. 바로 빨아줘야 돼. 어머. 네, 바로 빨지 않고 저희가 아니요, 지금 충분히 착색한 조물조물 다음에. 안 했대. 뭐야 이거 그 뭐야? 색 그대로 뭐야? 그 색 그대로 아까 전에 본 그 색 그대로? 아니 와우 와우 저희가 와, 너무 신기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조물조물 보셨죠? 보이시죠? 제가 그냥 조물조물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때를 뺏기려고 조물조물 네. 한 게 아니라 이 필름 녹이려고 조물조물 한 네. 거거든요? 우와우 왜? 끝 야. 빨래 끝 와 이렇게 너무 진짜 이거 최고다. 언니, 이거 진짜 최고다. 진짜 최고다. 이거 보세요. 와, 이게, 이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 손수건 우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진짜 너무 세게 빨면은 네. 약간 망가지는 거 아시죠? 아, 그쵸. 근데 진짜요. 야, 옷감이 살아있어. 그대로 살아있어. 그대로. 어머. 그대로 살아있어요. 제 만져본데 그대로 살아있어요. 와 진짜 이게 우리가 무슨 딸기 주스를 흘려서 빤 게 아니라 네. 그냥 물 적셔서 빤 그런 느낌인데요. 와. 너무 깔끔해져서 정말 이 한 캡슐이면 끝납니다. 제가 지영 씨한테 깜짝으로 네.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요? 왜냐면은 이거를 네. 원래는 저희가 네네. 여기까지만 하고 네. 이제 뭐 멘트 치고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네. 궁금증이 생긴 게 이 네. 딸기 주스 빨간색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지워졌는데 깔끔하게. 우리가 네. 사실 딸기 주스를 먹는 일보다 네. 콜라나 커피를 먹는 맞아요. 일이 훨씬 많잖아요. 훨씬 많죠. 근데 제가 네. 옷을 그 정말 아 옷이 된다. 제가 진짜 칠칠 맞아가지고 저는 먹을 때 항상 뭘 먹었나 표시가 여기 다 네. 있습니다. 커피 네. 먹은 거, 뭐 피자 먹은 거 다 네. 있는데 콜라 먹었을 때 저 바로 화장실로 네. 달려가서 비누로 지우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미세하게 조금 남아있는 거 알죠? 그게 그 변색이 되는 거예요. 옷감이 변색이 돼서 맞아요. 안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콜라랑 커피를 제가 지웠을 때 성공한 네. 적이 없었거든요. 네. 이걸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될까요? 여기서? 와, 너무 좋죠. 저 지금 자신감이 와. 너무 생겼어요. 와. 너무 와, 신기해. 나도 궁금하다. 워시테라피 진짜 짱. 너무 짱. 야, 진짜. 저 이렇게 바로 두 팔 걷어 붙여서 한번 제가 와. 진짜 여기에 그냥 콸콸콸 한번 쏟아 부어주시죠. 이 내 모든 열정을 담아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콸콸콸 한번 여기에다가 우리 콜라 부은 물에 콜라에 여러분, 적신 콜라입니다. 콜라 콜라예요. 콜라 부은 물에다가 한번 우리 콜라로 착색된 네. 손수건을 여기에다가 그냥 씻어 볼 거예요. 도전. 저 진짜 갑니다, 여러분. 갑니다. 저 진짜 가요. 네. 나도 우와.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우와. 이러면서 에이. 착색됐습니다. 긴장돼. 착색됐습니다. 긴장돼요. 이렇게 거무잡잡하게 착색된 야. 손수건이 어떻게 과연 깔끔하게 지워질까? 너무 과연 그리고 심지어 이거 딸기 주스 물 색깔도. 거무잡잡하게 변했어요. 보이시죠? 네. 네. 세탁세제 이거 캡슐 세제 하나 푼 거예요. 보이시죠?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놓자마자 벌써? 조물조물 안 해도 그러니까 아니 그냥 놓자마자 그냥 끝? 보이시죠? 놓자마자 끝? 아니 이게 아니 잠깐만요. 진짜 무슨 수건이 마술 아니에요 이거? 벌써부터 그 원래 그색 그대로 봐봐요. 잠깐만요. 저희 지금 10초 안 걸린 것 같은데? 원래 그 어머. 왜? 원래 그색 그대로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나는 아까보다 더 깔끔해진 것 같아요.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와 신기하다. 옷감이 에? 또 망가지지도 않고 그리고 향기도 아니 이거를 디테일하게 보여드려요. 이거 여러분 더 깨끗하게 진짜 여기서 콜라 자국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 진짜 못 찾겠거든요. 절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깔끔하게
세탁이 됐어요. 우리 지금 세제 하나 더 넣은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딱 한 캡슐. 에? 이거 딱 한 캡슐 넣습니다. 아까 그 딸기젓을 빨 때 딱 한 캡슐 넣었어요. 딱 한 캡슐. 와. 이게 5kg 이상 빨래분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 물이 지금 아까 네. 이 네 가지 섞은 거 또 한번 네. 빨래를 한 거고 네. 거기에 더 넣지 않고 딸기 와. 주스 부어서 빨래했고 거기에 또 넣지 않고 와. 콜라 들이부어서 야 이거 재밌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아메리카노 이거 와. 남은 거 부어봐도 될까요? 다 부어보세요. 오늘 한번 우리 야 이거는 다 실험을 해보죠. 야. 이 워시 테라피가 이 한 캡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캡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렸어요. 저희 한번 이거 여러분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요 수건을 아메리카노 30장 정도 빠를 수가 있어요. 이 한 캡슐로. 저는 솔직하게 아메리카노가 제일 무서워요. 다 아메리카노. 제가 아메리카노를 좋아해서 아메리카노를 네네. 자주 마셔요. 근데 이런 흰옷에 아메리카노 묻잖아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조금만 착색되잖아요? 안 지워져요. 바로 달려가도 네. 안 지워지니까 여러분 네. 진짜 많이 공감하실 네. 거예요.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흰옷에 예민하신 분들 정말 공감하실 여기 거예요. 쓰잖아요. 여기 쓰잖아요. 흰옷에 예민하신 분. 네. 이 얼룩 묻으면 엄청 속상해요. 엄청 속상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빡빡빡 어떻게든 안간힘을 다해서 지워보려고 빡빡빡 문질러도 이 아메리카노는 정말 안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들이부었어요. 정말 야. 한 컵을 들이부었습니다. 여기 착색된 거 보이시죠? 이게 과연 지워질까? 과연 와, 지워질까? 이거 지금 몇 번 빤 거? 이게 지금 네 번째 빠는 맞아요? 거거든요? 정말 이제 넣어볼게요. 한번 갑니다. 빨리나 넣어볼게요. 갑니다. 보이시죠? 이번에도 또 마술 같은 마술? 일이 일어날 것인가? 퐁당! 이야. 그냥 몇 번 조물조물! 윙? 조물조물! 어? 벌써부터 파랑색? 왜? 테두리 파랑색? 어머 잠깐만요. 어머 끝났어요. 어머 저희가 말한 시간보다 어머 넣어서 아니 아직 덜 끝났어. 와 근데 거의 없어졌어. 어? 거의 없어졌어요. 아니 저는 이게 육안상으로 보면 잘 몰라요. 왜냐면 어머. 그렇게 저는 신경 쓰는 스타일이 네. 아닌데 우리 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예민하게 어머. 세세하게 세심하게 다 신경 쓰는 분이라서 와 다를 거예요 느낌이. 와 지금 아메리카노 잠깐만. 딸기 믹스 커피 콜라 들어간 물에 빱니다 저희가 네 번째 어머 웬일이야 야 이거 웬일이야 진짜 웬일이야 처음 그색 그대로 우리가 말한 시간보다 그냥 넣다 빨리. 뺀 시간이 얼마 네. 되지도 않았는데 더 빨리 아니 이거 쫙 와 쫙 펼쳐드려야 돼 와 이거 와 눈에 찍는 거 찾아보실 수 있는 분 보이시죠 가까이 있는 저희가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진짜 얼룩 하나 없습니다. 얼룩 하나 없어요. 변색된 게 전혀 없어요. 이 테두리는 두꺼워서 변색 잘 될 수 있거든요. 우와. 없어요. 너무 없어요. 신기하다. 없어요. 너무 깔끔해. 향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향이 너무 좋아. 향은 계속 올라와요. 네. 너무 좋아요. 진짜로. 우와. 너무 신기한 게 이 캡슐 하나에 진짜 세제 역할도 있고 섬유유연제 역할도 있고 옷감 보호해주는 맞습니다. 이 역할도 있고 그리고 색깔 변색되지 않게 다시 이렇게 원복되게 해주는 기능도 있고 이게 탈취까지 네 가지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깔끔하게 와. 결과물이 짜잔. 저희가 이거를 뭐 솔직히 빨 때마다 캡슐 하나씩 계속 넣고 빨면은 할 말이 없어요. 원장 복귀. 근데 이거 지금 처음 캡슐 하나 넣은 걸로 지금 빨래면 지금 네 번째. 그러니까요. 원상 복귀 됐어요 지금. 그것도 그냥 뭐 일반 얼룩 묻은 그 수준이 와. 아니라 저희가 들이부은 거 보셨죠? 너무 신기해요. 와 이거 와. 웬일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21일간 향기가 지속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냥 이 손수건 하나 빨아가지고 가방에다 넣으면 나는 향기 나는 사람. 나는 21일 동안 향기 나는 사람. 와, 지영 씨 이제 남자들이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 손수건 제 가방에 넣으면 나는 20하루 동안 향기 나는 사람. 우리는 빨래를 21일 간격으로 하지 않으니까 계속 좋은 향기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네. 진짜 피부에 닿는 게 훨씬 중요하게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해 성분 불검출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시죠? 완료했습니다. 워시 테라피 캡슐 세탁세제 제품 테스트 완료. 야 여기 보시면 유해 성분 불검출 테스트 완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
특히 중요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같은 그 형제인 제 동생이 아토피예요. 아토피여가지고 아무거나 못 써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싼 것도 산 건데 피부에 자극이 되냐 안 되냐를 정말 많이 따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 옷 하나 때문에 아토피이신 분들, 피부 예민하신 분들 공감 많이 하실 텐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더 가려움증이 올라오거나 그럼요. 뭐 두드러기 반응이라든지 이거 올라오면은 환자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계속 긁게 되잖아요. 계속 긁고요. 피부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게 이런 옷 하나로 정말 좌지우지가 많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요. 피부 무자극 테스트도 완료. 완료했습니다. 완료. 와, 황색 정말? 포도상 구균 살균 테스트도 완료. 설페이트 계열 무첨가 됐는지도 완료. 완료. 야, 이거 정말 믿고 쓸 수 있는데 그 세정력도 좋아, 탈취력도 좋아, 향도 너무 좋아. 너무 좋고. 아니, 이렇게 완벽한 제품을 왜 안 사세요? 한 통에 만 원 꼴도 안 되는 걸 오늘 가져가실 수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지영씨, 우리가 짚고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이 향기가 호불호가 갈리는 향이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로. 여러분 직접 맡아보시면 이렇게 계속 코 바꿔 이러고 계실걸요, 하루 종일? 너무 좋아요. 진짜로 너무 좋아요. 이거는 남자라서 여자라서 이렇게 가릴 향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이게 마치 향이 정말 뭔가 상큼하고 뭔가 과일향도 나면서 너무 좋아요. 꽃향기도 나고. 꽃향기도 나고. 근데 이게 막 엄청 세가지고 막 그 어지럽고 그런 향이 아니에요. 그런 향이 아니에요. 은은한 향. 인위적인 거 아니에요. 맞아. 길 가다가 이 사람 뭐지? 뭐 쓰지? 이거 향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뭘까? 따라가게 되는 약간 이거. 너무 좋은데? 뭐 쓰지? 맞아. 차마 말은 걸고 싶은데? 뭐 쓰시냐고 말은 걸고 싶은데? 용기는 없어서 못 말하겠고? 어떡하지? 근데? 물어는 보고 싶고? 정말 갈등을 그런 향, 유발하는 그런 향. MBTI E를 가지신 분들은 그냥 물어볼 향. 네, 그냥 물어볼 향. 맞아. MBTI E를 가지신 분들은 저기요. 섬유연제 뭐 쓰세요? 예? 저요? 저 머시 테라피 쓰는데요? 저 머시 테라피 쓰는데요? 응? 저 머시 테라피 쓰는데요? 이가 맞습니다. 야, 진짜 이거네. 한번 사셔가지고 무려 4통을 내리잖아요. 이건 안 사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강한 물이 더 화끈하게, 더 통 크게 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쏩니다. 진짜 이제는 그 세제 낑낑 들면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계량 맞추느라 이거 컵 보고 밀리 조금 더 담았네, 이거 조금 쪼르르 또 담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됐다. 이거 하나 집어가지고 냈다 이렇게 뚝 통장. 그리고 그냥 이게 그냥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애들도 누구야 이거 세탁기 하나만 넣으면 돼 그러면 애기들도 그냥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쉬운 거예요. 저희 오늘 일단은 구성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와, 오늘 진짜 다시 없을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소심하게 한 통 드리고 두 통 드리고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네 통 한 통에 하나, 두 개, 뭐 열 개, 스무 개 이렇게 소심하게 들어있지 않아요. 50개 들어있는 이 네 통을 200캡슐을 챙겨드리는데 무려 35,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광화문으로 오직 광화문몰에서만 준비를 한 거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장보러 가서 이거 무거운 거 들고 오지 마세요. 낑낑거리면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전화 한 통 그리고 클릭 한 번이면 여러분들 집 앞까지 안전하게 배송해드리니까요. 오늘도 꼭 놓치지 말고 구매해보세요. 와, 오늘의 짠! 워시 테라피! 많은 구매